내 과거에 항상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가끔은 겁이 났었어도 결단을 내리고 실행을 하고 노력을 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정말 후회가 없는 것 같아. 항상 사람은 뭔가 이상이 있고 그 이상을 원해. 어떤 것이 이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 전 세계에 일반석 타는 사람도 많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는 사람 많아. 이 관광지로 꽉차 있고 저 관광지로 꽉차 있어. 사람은 언제든지 넘쳐. 그 뜻은 뭘까? 한달 동안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고 여러 경험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을 텐데, 한달 동안의 여행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오늘이 그 느낀 점을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볼까 해. 일단 가장 떠오르는 첫 번째는 과거의 내 자신에 대한 노력에 되게 감사함을 느낀 것 같아. 나도 직장인이었잖아, 결국에는. 나도 세일즈로 5, 6년 정도 일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항상 나만의 일을 하고 싶어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매일 8시간, 9시간씩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은 항상 내 자신의 일에 투자를 하고, 그러고 맨날 자고 다시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렇게 수년을 살았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단 말이지. 그런데 결국은 그때 내 자신한테 내 사이드 비즈니스에 투자를 했던 덕에 지금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 왜냐면 유럽 여행은 가본 사람은 많을 거야. 하지만 정말 재정적으로 부족한 거 없이,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어떤 압박이 없이, 시간적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한달 동안 유럽 여행을 지금 만 29살이라는 나이에 할수 있는 게 너무 축복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시간이 없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많고, 돈이 많지만 또 동시에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 하지만 나는 내 과거에 내렸던 선택과 실행과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나는 그두 가지를 적절한 밸런스로 다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 과거에는 그 어떤 내 주변의 직장인보다 가장 내가 바빴을 거야. 내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땐 내가 그 누구보다 압도적으로 열심히 힘들게 사는 직장인이었을 거란 말이지. 남들 8시간 일하고 집에 퇴근해서 자고 있을 때 나는 8시간을 일하고 와서 다시 8시간, 9시간을 내 스스로한테 투자를 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20대 몇 년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20대 후반이 돼서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너무 가치 있는 투자인 거지. 가끔 내가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을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잖아?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야. 다시 할 자신이 없어. 너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그걸 할 자신은 없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는 말이겠지. 그리고 지금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래서 내 과거에 항상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가끔은 겁이 났었어도 결단을 내리고 실행을 하고 노력을 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정말 후회가 없는 것 같아. 한 살이라도,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그런 결심을 내렸던 거에 감사해. 과거의 나에게 되게 감사해. 그리고 또 다른 진리 중 하나가, 내 남아있는 인생 중에 가장 젊은 순간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이잖아. 맞지. 그러면 미래의 내가 하루라도 더 빨리, 1년이라도 더 빨리 그런 결정을 내릴 걸 후회하지 않으려면 유일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거.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라. 내 순간을 열심히 살아라. 과거의 내 선택과 노력에 정말 후회를 하지 않는 것 같아. 과거의 내 노력에, 과거의 나 자신한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기특하네. 나는 내 스스로한테 기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립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다 원하는 인생이 있잖아. 항상 사람은 뭔가 이상이 있고 그 이상을 원해. 어떤 것이 이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 내가 지금 그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지 그게 이상이야. 맞지? 즉, 내가 뭔가를 바라려면 그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그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기에 그거를 바라는 거야. 세계 최고의 미녀를 사귀고 싶어. 세계 최고 미남을 사귀고 싶어. 그런데 만약 내 애인이 세계 최고의 미녀 미남이야. 그런데 어떻게 더 바래? 내가 람보르기니를 가지고 있는데 람보르기니를 어떻게 더 바랄까? 내가 우주 여행을 했는데 어떻게 우주 여행을 더 바랄까? 내가 민박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민박이 되길 원할까? 불가능하단 말이지. 즉, 내가 뭔가를 원하려면 그 원하는 대상이 부재가 있어야 돼. 솔직히 유럽에서 한달 살기? 이거는 거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자
거의 버킷리스트와도 같을 거야. 죽기 전에 한 번씩 꼭 해보고 싶은. 그런데 막상 내가 경제적인, 시간적인 조건을 달성을 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한달 동안의 유럽 여행을 내가 왔단 말이지. 그것도 돈에 쪼달려서 막 허름한 곳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다막 되게 럭셔리 에어비앤비 이런 곳에서 사고 싶은 거 사고 쓰고 싶은 돈 쓰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편안하게 다 보낸 거잖아. 그럼에도 느낀 게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진 순간 바라는 게 아니야. 더 이상 그 대상은. 막상 스위스에 와서 한몇주 살아보니까 스위스의 장점도 물론 너무 뛰어나지만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탈리아에 가서 또몇 주를 살아보니까 이탈리아의 장점도 너무 뛰어나지만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맞아. 예를 들어서 스위스는 정말 그 광활한 경치, 대자연이 아름다움. 나는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 그런데 스위스가 에어컨이 불법이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 불법은 아닌데 허가 받기가 엄청나게 힘들대. 맞아.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정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맞아. 그래서 우리가 간 곳이 하루에 100만 원이 넘는 숙소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없어서 매일 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들고 막 그랬잖아. 거기가 유독 그랬지. 거기가 좀 덥기도 했고 기온 자체가. 그리고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데 물도 너무 아름답고 캐나다에서는 되게 보기 힘든 광경이잖아. 너무 아름다웠는데 또 동시에 벌레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정말 장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결국 끝에 드는 생각은, 아,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사람 사는 곳엔 다 장단점이 있잖아. 나는 스위스에서 지냈을 때 에어컨보다 아차 싶었던 게 파리. 아, 파리 진짜 많아. 파리 진짜 많아. 아, 근데 파리채도 없어, 식당에. 모든 식당에 다 파리가 맞아. 날아다니는데 아무도 파리채로 파리를 잡지 않았잖아. 난 그것도 충격이었어. 식당에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여름에 그냥 문을 다 열어놓는데, 문을 열어놓으니까 식당에 파리들이 수십 마리씩 꼬이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뒤집어졌겠지, 파리 나왔다고 하면서. 캐나다 같은 경우도 난리 났을 거야. 위생 맞아. 문제라고. 근데 그냥 파리가 수십 마리인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식당 운영하고 맛있게 밥을 먹는 거야. 그리고 베네치아는 세계적으로도 로맨틱한 도시로 손꼽히잖아? 너무 신기한 도시가 네. 너무 신기한 도시야. 죽기 전에 무조건 한번 와봐야 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해. 근데 물이 똥물이었잖아. 물 비린내가 너무 심하고, 벌레 진짜 많고, 그거는 내가 봤을 때물 비린내 정도가 아니었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지나가면서 역했어. 맞아. 와, 이런 도시가 로맨스의 도시라니. 난 거기서 충격을 먹었지. 우리가 또 한여름에 갔잖아. 시에스타가 있는. 그 여름에 갔으니까 더 그랬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면 아름다울 수가 맞아, 없었던. 맞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선선한 달에 한번더 가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아, 맞아. 생각해. 그것도 결국은 또 똑같은 말인 게, 도시마다 장단점이 있다고 했잖아? 맞아. 그럼 그 도시를 여름에 가나, 겨울에 가나, 또 계절마다의 장단점이 있을 거란 맞아, 말이지. 맞아, 맞아. 막 천국 믿는 사람들 있잖아. 완벽한 천국이 과연 있을까 싶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야. 우리는 캐나다 살때 불만 진짜 많았잖아. 21세기인데 무슨 지하철에서 뭐 핸드폰도 안 터지고, 가는 데마다 공사판이 너무 많아가지고 먼지 많고, 운전하기 너무 불편하고, 우리 그래도 차도 안 끌잖아. 맞아. 그러면서 우리가 한달 동안 유럽에 머물니까 우리 다 똑같은 말 하잖아. 아, 캐나다 가고 싶다, 캐나다 가고 싶다. 캐나다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지 난 몰랐다. 캐나다는 항상 변한 적이 없어. 우리 관점이 변한 거지. 캐나다에 있었을 때는 캐나다의 단점만 보이다가 다른 나라 오니까 다른 나라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캐나다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웃기지 않아? 우리가 캐나다에 살땐 유럽이 이상의 도시였다? 우리가 유럽에 오니까 캐나다가 이상의 도시로 바뀌었어. 맞아. 맞아. 즉, 완벽한 이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 내가 며칠 전 커뮤니티 글에도 썼지만, 달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우리가 막상 달에 가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잖아. 그리고 달을 볼 수가 없잖아. 왜? 우리가 달에 있으니까. 아, 우리 그때 두오모 성당이 그랬잖아. 그렇지. 정말 멋진 건축물이 있어. 근데 막상 그 건축물 안에 들어가면 그냥 오래된 건물이잖아. 맞아. 그리고 태양도 해지녘 얼마나 이뻐. 지구에서 바라보니까. 막상 태양 가까이 가봐. 녹아서 죽잖아. 불타 죽겠지. 맞아. 멀리 있을 때, 거리가 있을 때, 우리 손에 닿지 못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없을 때, 이상은 이상으로 남아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인 것 같아. 이상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야. 경험을 해보면서 장단점이 있다는 거를 배우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사람이 성장해 나갈 수 있잖아. 완벽한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거에 대해, 지금 내 현재에 대해 만족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 그것도 하나의 지능이면서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 지금 상황에 내가 만족을 못 하잖아? 그럼 지금 내가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도달을 해도 또 거기서 불만족스러울 거고, 또 다른 이상을 추구해도, 달성해도 또 거기에 불만족을 느낄 거야. 즉, 가는 데마다 불만족을 느낄 거야. 하지만 지금 내가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의 장점이 이거지라고 느낀다면, 스위스에 가서도, 이탈리아에 가서도 각자의 장점을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너무 이상에 눈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목표가 있어. 그게 왜 목표겠어? 그게 내 이상이니까. 하지만 그 이상조차도 내가 도달했을 때는 그에 따른 단점도 올 거라는 걸난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서 나는 그걸 목적으로 삼았고, 동시에 지금 내 삶에도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어.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 사람들 진짜 많아. 우리가 어느 도시를 가든 그 도시는 꽉꽉 차 있잖아. 맞아. 어우, 깜짝 놀랐어. 좁은 도시도 꽉 터지고 넓은 도시도 꽉 터지는 거야. 진짜. 사람이 진짜 많구나. 그리고 우리가 유럽 여행 기차를 탈 때도 1등석도 꽉차 있고 2등석도 꽉차 있어.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비즈니스석 꽉차 있어. 일반석 꽉차 있어.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우리가 한 며칠 머물다가 오는 여행이 아니라 한달 동안 거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리까지 해야 되니까 에어비앤비를 선택을 했잖아. 호텔이 아니라. 에어비앤비도 싼 에어비앤비가 있고 비싼 에어비앤비가 있잖아. 다꽉차 있잖아. 다꽉차 있었어. 너가 직접 다 예약을 하면서 다녔으니까 알다시피 하루에 뭐 30만 원짜리든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든 예약이 다꽉차 있단 말이지. 맞아, 맞아. 여기서 알수 있는 건전 세계 80억이라는 인구가 엄청난 숫자인 거야. 즉, 내가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존재한다고 나는 확신을 얻었어. 이미 알고는 있었어. 근데 직접 체감을 했어. 내가 원하는 이상형? 내가 원하는 성격의 친구? 내가 원하는 동업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성향을 가진 고객층? 전 세계에 넘쳐나. 단지 내가, 에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라고 한정을 짓는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도 보지 못할 뿐이지. 전 세계에 일반석 타는 사람도 많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는 사람 많아. 하루에 몇만 원짜리 숙소에 머무는 사람도 많고, 하루에 몇백만 원짜리 숙소에 머무는 사람도 많아. 이 관광지로 꽉차 있고, 저 관광지로 꽉차 있어. 사람은 언제든지 넘쳐. 그 뜻은 뭘까? 기회는 넘쳐. 내가 원하는 모든 소스는 세상에 존재해. 정보와 지혜, 인터넷에 넘쳐. 책도 많잖아. 내가 원하는 소스, 인력, 인맥, 모든 사람들이 다 존재해. 모든 지혜와 지성이 다 존재해. 즉, 이제 내가 이 바다에 물고기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가서 낚아챌 준비가 됐냐.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라고 난 생각을 해. 바다에는 내가 원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살고 있어. 내가 그걸 인지하고 가서 그 물고기를 잡을 준비만 하면 되는데, 바다 겉표면만 보고서, 에이, 그런 물고기가 어딨어. 에이, 오징어 같이 생긴 애가 어딨어. 에이, 문어 같이 생긴 애가 어딨어. 에이, 상어 같이 생긴 애가 어딨어. 하면서,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내 스스로의 관념과 믿음의 한계를 저버린다면, 그 한계만큼 좁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이 사람들한테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이 됐으면 해.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구하든, 뭐 친구를 구하든, 뭐 인연을 구하든, 혹은 창업을 할 건데, 과연 이 제품과 이 서비스를 이용해줄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의문, 의심이 들었다면, 이 관점을 받아들이고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세상에 사람은 많고, 소스도 많고, 그만큼 기회도 많아. 맞아. 넘쳐나. 봐봐, 생각해봐. 어떤 화가가 있어. 그림을 그려. 자기가 영혼을 넣어서 어떤 한 그림을 그렸어. 근데 그런 화가가 두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 한 화가는, 에이, 이 그림을 누가 100만 원 주고 사? 하고 한 10만 원에 올렸어. 한 10만 원에 팔리겠지. 똑같은 그림 실력을 가진 또 다른 화가가 있어.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 세상에 정말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걸, 정말 많은 사람이 있고 모든 기회가 있다는 걸그 사람만 알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자기의 영혼을, 모든 커리어를 갈아 넣은 그 사람의 그림에 과연 10만 원을 측정할까? 자기 영혼을 10만 원으로 측정을 할까? 이렇게 올릴 거야. 5억, 10억. 일반 사람들은, 야, 이거를 누가 10억에 사? 이럴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알고 있어. 80억 인구에 이 그림을 5억에 살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 100만 장자만 100만 명이야. 억만장자는 거의 3천 명이 가까이 돼.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마음에 들면 그 그림은 팔려.
그러면 똑같은 그림이어도 똑같은 노력과 재능을 갈아 넣었어도 그 화가의 관념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그림은 10만 원에 팔리고 어떤 그림은 몇억 단위에 팔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어떤 화가의 그림은 진짜 그 화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백억에 팔리는 작품들이 있어. 있지. 그 화가가 자기의 그림이 가치가 몇백억이 될 수가 없다라고 믿었으면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이 그 가격대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관념의 차이가 중요한 거지 실력도 중요하고 정성도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믿는 자와 있다고 믿는 자는 다른 거야. 즉 기회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인지하는 그 관점의 차이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세상에 정말 기회는 넘쳐나. 내가 뭔가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80억이라는 인구 중에 나 하나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걸 알고서 기회의 창을 활짝 열어둔 채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기회의 문을 닫아둔 채로 최선을 다할 때의 결과 차이는 천지 차이라는 거. 이게 내가 한 달 동안 스위스와 이탈리아에서 머물면서 느낀 점이야. 이 세 가지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자세한 칼럼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를 참고해주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